통념을 깨는 동시에 화를 찌르는 상상력으로 영화적 재미를 선사하며 현실을 돌아보게 만들었던 봉준호 감독님의 새로운 작품이죠. 네, 영화 기생충은 전원 백수인 기택내 장남 기우가 고액과외 면접을 위해 박사장네 집에 발을 들이면서 시작된 두 가족의 만남이 걷잡을 수 없는 사건으로 번져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기생충은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진출을 하면서 벌써부터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1차 예고편을 통해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전개를 암시하며 지금껏 보지 못했던 강렬하고 신선한 영화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빨리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모시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씨, 조혜정 씨, 이성현 씨, 송강호 씨가 무대 위로 걸어보겠습니다. 모두 무대 위에 오르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강호 씨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본인이 맡은 역할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강호입니다. 글쎄요,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많이 이제 너무 기대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전원 백수 가족의 가장 희택 역을 맡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성윤 씨.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생충에서 글로벌 IT 기업의 CEO 박사장 박동인 역할을 맡았고요. 아, 이런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여정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장의 아내 연교 역을 맡은 조여정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우식 씨. 네, 안녕하세요. 전원 백수 가족의 장남 기우 역할을 맡은 최우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원 백수 가족의 막내 기정 역을 맡은 박수단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장혜진 씨. 안녕하세요. 전원 백수 가족의 아내이자 엄마 수승 역을 맡은 장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감독 봉준호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배우분들을 모시고 영화를 촬영하는 어떤 영광을 누렸던 감독으로서 되게 기쁜 작업이었고요.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기생충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좀